안녕하세요. 탁송대리 정보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송파 네, 문정동입니다. 바로 문정역 근처고요. 아, 제가 지금 영통에서 이쪽 코를 잡고 왔는데 오다가 경유 하나 껴가지고 10,000원 추가 요금 받았습니다. 근데 웃긴 게 처음에는 양지 IC 그 현대 본사로 가달라고 얘기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양재역, 조금 있다가는 강남역, 이게 조금씩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엔 강남역에 내려주고 왔습니다. 아, 처음부터 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공짜가 없는 겁니다. 다 돈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도착했고 제가 지금 카카오 마스터 기간이라서 지금 이 시간대는 이제 카카오만 타거든요. 근데 카카오 마스터가 뭔지 이제 그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저한테 이제 이런 문자가 왔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모를까 확인해 봤더니 이게 시작했을 때 여기 문자가 있더라? 아, 여기 있네. 수도권 외 활동 기사님들의 연말 이벤트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님들의 요청을 하나하나 살피고 고민한 결과, 비수도권 기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외, 좀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지역 마스터 기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마스터 기사를 모집을 한 거죠. 여기 조금 옮겨서 얘기할게요. 여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이 조금 덜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저는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마스터 기사가 됐습니다. 이 조건이, 그 혜택이 뭐냐면요, 예전에 작년인가 아마 이런 거는 이제 전국적 단위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방만 혜택을 준 거죠. 한 건부터 5건까지는 5%, 뭐 5건에서 10건은 10%, 10건에서 20건은 15%, 20%에서 30건은 뭐 20%, 이런 식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혜택이 1차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뭐 1차 활동에서 뭐 10건, 30건 이상 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5명에게 100만원 주고, 네, 요런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우, 향남. 아깝네. 네, 지금 이런 이벤트 하는 기간이라서 제가 이제 8시쯤에 첫 콜을 잡으면 완료 안 하고요. 로지로 이제 무조건 거의 첫콜을 잡고 완료를 안 하고 로지콜을 숙제를 끝낸 다음에 그때 9시부터는 카카오만 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오는 거는 로지를 탔습니다. 어제 제가 제 일지 영상 올렸죠. 아, 어제 데여가지고 카카오만 노리다가 어제 피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괜찮은 콜 있으면 나가는 걸로 마음을 먹었고요. 지금 좀 전에 향남 같은 게 좀 아깝습니다. 아까운 콜이네요. 네, 지금 문정동 와 있는데 문정동에 콜이 없네요. 이게 참, 방금 한 콜 올라온 그 향남이 저한테는 아주 귀한 콜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슬슬 문정역에서 가락동 쪽까지 같이 보려고 좀 이동 중이에요. 이동 중이고.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 마스터 기간이라서 지금 카카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마스터가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이게 이번 이벤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에 대해서 좀 콜을 좀 뺏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콜 수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기사님들도 좀 많이 확보가 됐고 한데 이 지방 쪽에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카카오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기사님들한테 좀 알리고 지방에 이제 코를 좀 뺏어오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죠. 자, 보고 있는데 뭐 암사동. 아, 제가 아직 담배권을 안 걸었는데요. 아니, 담배권이요. 목적지 설정을. 여기서 성남, 용인. 네, 늘 제가 거는 거 걸어주고. 그 다음에 수원. 그리고 화성, 오산, 평택. 네, 걸어주겠습니다. 야, 이 도로에 차가 엄청 많이 다니네요. 도로만 나오면 시끄러워가지고 뒤로 좀 건너가야겠어요. 네. 아, 안산 본호동. 네, 방금 왔다 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아직 6분 정도 됐죠. 28,000원. 이 겨울 되니까 배터리가 좀 이제 소모량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항상 매년 이제 겪는 일인데, 이거 겨울 한번 이렇게 핸드폰이 이런 방전되는 일이 좀 지나고 나면 봄쯤에 가면 배터리를 한번 갈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배터리가 갑자기 그냥 확 빨리 다는 거예요. 지금 15%잖아요. 이게 15%인데 핸드폰을 딱 연결을 하면 갑자기 10%, 8%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이게 보여지는 숫자가 진짜가 아니라 이제 허수란 얘기거든요. 허수. 실제로는 더 많이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방전을 많이 시켜서. 자. 또 매년 겪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그래서 배터리, 이렇게 배터리 이제 방전되는 게 빨라지면 이제 나중에 내년쯤 가서는 배터리를 한번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배터리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4개월, 5개월 됐나? 그거밖에 안 됐는데. 아무튼 급격하게 빨리 방전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제보다는 안 춥네요. 어제는 되게 춥던데. 오늘은 그냥 좀 다닐만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카카오를 제가 받아야 돼서 담배꼴 하나 쓸게요. 일단 하나 써야지 콜이 좀 보이니까. 이제 프로 담배를 하나 켰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나오겠죠? 아니면 제가 잡아야 될 상황이 오는데, 지금 동탄 저거 투 가는 거 28,000원에 떠 있는데 조금 가격이 아쉽네요. 가격이 아마도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가락동에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빠진다는 얘기는 다들 이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딱 그리고 지금 시간은 동탄 잘 안 가시는 거고. 보이시죠, 기사님 분포도. 저 가락시장에도 분포도 보이시죠.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이런 곳에서 카카오로 잡는 거는 정말 힘든데 그래도 노려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야겠네. 여기 뭐 어디를 가도 다 기사님들이 자리 잡고 있으셔서. 자, 이제 빨리 잡고 나갈게요. 지우고. 여기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시끄러운 사람도 많고요. 이 우리은행은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는 걸까요? 아, 우리는 밤에 돈 찾을 일이 많은데 딴 데는 막 새벽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새벽 3, 4시까지 하는 데도. 우체국 같은 경우는 한 4시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또 하고. 근데 우리은행은 왜 11시 반에 문을 닫아서 돈을 뽑을 수 없게 해놨을까요? 돈을 뽑아야 되는데
맨 적립근호만 들어와 있으니까 요새 현금보다는 호불콜이 많잖아요. 돈을 뽑아야지 제 와이프한테 돈 갖다 주고 혼나지 않는데. 아, 귀찮습니다. 네, 동탄 3만원으로 올랐죠. 아무도 안 가요. 저는 슬슬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거 3만 5천원 되면 제가 자꾸 가려고. 근데 아무도 안 가죠, 지금. 제가 3만 5천원 되면 가겠습니다. 슬금슬금슬 가고 있는데, 올리는 폼을 보니까 아까 2만 5천원에서 2만 8천원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3만원이 안 빠지면 아마 3만 3천원에 올리지 않을까? 찔끔찔끔 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3만 5천원 되면 제가 잡고 갈게요. 자,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콜이 로즈에서 올라오면은 로즈를 잡고 갈 거예요. 아, 덕풍동. 네, 덕풍. 다시 동탄이 28,000원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가까운 삥콜을 타지 않으면 이제 하루 카카오는 길어봤자 한 두 콜 타는 것 같아요. 두 콜, 세 콜? 이 긴 거보다는 한 25,000원짜리 한 30분 안에 끝나는 거 그런 콜 하나를 잡아볼게요. 아까 풍덕청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사님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가야 되나? 가락동으로? 와, 문정역 주변이 콜 많이 나왔는데 또 이 시간대 또 오니까 또 콜이 없네요. 와, 두 군데나 경유를 하네 이거. 아, 이 앞에 가는 삥콜 하나 나왔고요. 여기도 좀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야, 경유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경유 껴서. 자, 네, 요거 잡았습니다. 아우, 이거라도 잡고 가야죠. 네, 망포 가가지고 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좀 가까운 거 잡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금방 가니까 가격도 괜찮고요. 예상가가 34,000원인데 아마 32,000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문정역이었고요. 문정역이 오늘 목요일인데도 콜이 많이 없네요. 아, 이제 어디 가나 좀 주면 주는 대로 빨리빨리 빠져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정역에서 인사드렸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컨텐츠 계속 늘리는 중이니까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상 문정역에서 탁대리였습니다. 안녕. Crampion.